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장마 시작부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북부 지방에 두 차례 야행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번 저 호우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네. 지금 일본, 우리나라, 중국까지 걸쳐있는 장마전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마전선의 영향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죠. 현재 장마전선이 중국에서부터 일본 남쪽까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장마전선이 남북진동을 하면서 곳곳에 호우를 쏟아붓고 있는 건데요. 앞서 보셨지만 중국은 물론 또 일본 규슈 지역에도 하루에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중반 남해안 지역에 300mm 가까운 호우를 뿌렸던 그 장마전선이 일본으로 남하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또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또 호우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라고 해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었는데 올해 장마는 뭐 시작부터 많은 비를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지각 장마인데 이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 우려와는 달리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했습니다. 지난 주말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중북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예. 홍천 내면 지역에 최고 361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또 4일과 5일 사이에는 부산 지역에도 27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전남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을 좀 살펴봤는데 예. 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 1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부터 어제까지 146.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평년 강수량을 약 3배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 장마철 전체 강우량과 비교를 한다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있지만 이 중부지방의 경우는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된 건데요. 예,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단시간에 집중된 비로 인해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당장 오늘 밤부터 또 비상인데요. 오늘 밤에 밤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중북부 지방에 집중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데다 밤 사이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서 곳곳에 강력한 폭우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2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예. 또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도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이어지게 되면 침수 등 호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장맛비는 최고 80mm 이상의 국지적인 비를 동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등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네. 예. 내일 이제 주말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비가 주말과 휴일 뭐 내내 비가 오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예. 보통 장마 전선의 경우에는 이 서해에서 기압골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달해서 어느 정도 비를 뿌린 뒤에 약해지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비가 종일 내리지는 않고요. 이 중부 지방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린 뒤에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하지만 이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또 한 번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그리고 내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또 충청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네. 또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이제 주말과 휴일에 낮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야행성 장맛비가 특성인데요. 예. 보통 장마전선은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또 북쪽에 차고 건조와 노후측의 고기압이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그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두 기단 사이의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에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4년 정도 마른 장마가 이어졌거든요. 제대로 장맛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늦게 비가 시작이 됐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마다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밤에 비가 많이 온다는 점, 혹시 이제 밖에서 좀 야영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장마 상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장마 전선은 일단 일요일 낮부터 조금씩 약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밤사이에 좀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남부지방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겠고요. 이 월요일부터 서서히 북상해 다음 주 초반에 또다시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 들겠습니다. 네. 이후 장마 상황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